한국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현철. 1968년 무정한 그대로 데뷔. 이후 긴 무명 생활 끝에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며 국민 가수로 등극한 그의 음악 인생 40년. 때론 애잔하고 때론 흥겹게, 선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목소리로 많은 이의 마음을 녹이는 노래하는 마술사 현철. 된장국처럼 푸근한 그의 불후의 명곡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가수 현철의 인생 이야기. 그런가 하면 1992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매김한 타타타의 주인공 김국환.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 가득한 이 노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는데요. 한참도 가늠할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무명 시절을 견디며 결국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가수가 된 작은 거인 김국환. 살아왔던 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트로트 가수 현철과 김국환. 여유만만해서 출처를 털어놓는 못마이는 두 사람의 20년 우정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말 여전히 젊으십니다. 네, 청바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입으시는. 네, 아니 노란 셔츠 입으셨고요. 그리고 또 초록색 입으셨고. 네. 두 분이 혹시 사전에 맞추셨나요? 우상아? 이게 사람이 이심점심인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먹으면 이제 목주름이 많잖아요. 근데 좀 쬐끔이라 좀 젊어 보이려고 그러고 이걸 그러니까 감췄더니 가리신 거. 이 할배도 감췄네. 아, 복장에서 봄이 느껴지고 좋아요. 너무 사드립니다. 예, 예. 괜찮죠? 아니, 네. 아니 누가 오래됐어. 아, 정말 아니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젊으신데. 예. 두 분이 근데 이렇게 친하시고. 예, 할배 계층까지 부르시는 사이시고. 근데 방송에서 두 분이 같이 나온 모습을 저희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마 몇 년 만일 거예요. 그렇죠. 예. 몇 년 만이라 처음이지. 근데 아니, 다른 손대관 씨나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예, 서른도 씨 뭐 이런 분들하고만 나오셔서 좀 그동안 마음이 많이 좀 상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안 삐지셨어요? 송대관 씨하고 네. 태진아 씨하고 저거들은 나 얼마나 자주 가는데 네. 우리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두 분은 거기서 콤비시잖아요. 네. 나오시면은. 두 분도. 그런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술친구예요. 아~ 술친구고. 아유, 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송혜 선생님, 네. 현철 형님, 저 뭐 작곡가 이호섭, 네. 신대성 씨 이런 양반들이 네. 대개가 우리 멤버예요. 아~ 이제 어떤 때는 저 월드컵 축구할 때는 죽음의 F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뭉치면 죽고 죽는다. 헤어지면 살아요. 이게 양이 많으신가 봐요. 약주 양이요. 원래 정도? 그래요.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네. 술도 잘 먹는 것 같아도 네. 태진아, 송태관, 서른도 같은 가수들은 끝나고 나면 집 싹 닦아버려요. 네. 이거를 10년 동안에 먹어본 일이 없어. 우리 없이 그냥 막 가세요. 그냥 끝나자마자. 우리는 만내면 쳐다보고 입맛 따시는 거예요. 이거 할 생각에 끝나고 이거 할 생각에 네. 그러니까 만나면 일생 동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네. 딱 쳐다보면 이미 상대가 안주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 한잔 하세요. 지금 뭐 아쉽게 물어보세요. 아마 오늘 아침 방송 끝나시고 바로 낮술 드시러 가실 것 같아요. 야,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두 분 만나시는 걸 죽음의 부대가 네. 그런 이유가 우리 집 사람은 네. 나는 집에서 만약에 전화 받으면 네. 먼저 말하는 게 국환이는 아니다. 아는 사람이다. 아 지금 마시고 있는 사람이? 네. 감싸주시는구나. 네. 이게 네. 아니 와이프하고 내가 보면은 똑 둘이 만나면 일이 되고 오거든. 그러니까 아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또 김국환 씨 만났다 그러면 또 집에 전화하면 진짜... 우리 집 사람은 잘 안 받아줘. 그런데 정말 예. 예. 정말 그 텔레파시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화 딱 올리잖아요. 네. 안 받아요.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네. 술은 취했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형님이
친형님 같이 제가 생각을 해요. 진짜 솔직한 예로. 그래서 외롭거나 괴롭거나 그런 네. 그렇잖아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생각나는 네. 거죠.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벌써 전화기를 꺼놨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큰형님한테 전화하면은 혼나니까는 맘 맞은 게 강상수야. 강상수 씨.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는 전화 잘 받으셨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전화 잘 받은 지금은 한 10년 전부터 잘 안 받아. 조금씩. 네. 네. 두 분이 어떻게 좀 더 친하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으세요? 이 양말 진짜 그 사랑을 네, 네. 자기는 막내 다니면서 독차지해야 되나 봐요. 언젠가 한번 그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로 왔는데 어떤 그 카페 같은데 네, 네. 송혜 선생님, 이상벽 씨, 네. 송대관 씨, 또 형님 해가지고 좀 대한민국 나다우는 양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술 한 잔 안 먹었잖아요. 가가지고 네. 아우 갔는데 네. 형님이 좀 술이 취했어요. 그러려 네. 아 맛이 갔구만. 야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제 옆에 송대관 씨가 있었거든요. 네. 뭐 재미나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딱 날라와요. 네. 손이 이만큼 와. 그래. 나는 설마 그랬는데 형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이뻤는데 네가 나한테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냐. 예. 예. 그래가지고 괘씸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왠지 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현철 씨가요. 네. 성격 있으시구나. 뭘 팍 찍었어. 예. 던지셨어요. 한가다 어대. 그래가지고 아, 네. 우리 또 저 있으니까 딱 나가서 물어보니까 피가 쳐졌는데. 어머 어머. 그 딱 흘르고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야 일이 커진다. 병원에 가서 9번을 꿰맨 거야. 근데 이제 그 마취도 안 했으니까 딱 있는데 아, 형님이. 나 없어. 아 가만있어 봐. 이렇게 다 누워서 그런데 네. 누가. 네. 국가라. 내 미쳤나 보다. 내 니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쩌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형님이 와가지고 그 취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그래 어떨 때를 그랬으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개하다. 아니 근데 전혀 아니 늘 이렇게 웃으시고 후배들한테 너그러우신데 진짜 겉하고 속으로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네. 주위에 이야기는 들었어. 이야기 들었는데 나 깜빡했는데 이게 헤끗닥 간 거야.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밤 새웠지. 밤을 새웠어. 같이 가셔가지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 응급실인데 가시질 않더라고. 가시라고. 막 울은 거야. 미안했어요? 미안했어. 그때부터 왜 남자는 또 이래 하면 싸우고 나면은 그때부터 정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부터 형제같이 이랬지.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만나게 된 계기는 살벌했네요, 아주 그냥. 무시무시했네요, 만나게 된 계기가.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지셨지만 각자 네. 그 가정에 계신 아내분들께서는 얼마나 그 좀 속이 타시겠어요. 맨날 두 분 만나시면 늦게 오시지, 이렇게 뭐 상처나서 오시지. 네, 그 네.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네. 형수님도 그렇고 네. 살림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아, 또. 아. 비슷하고 또 뭐냐면은 그 우리 뭐 춘추는 아주 주모 있다 뭐 아주 뭐라고 그러지 그 보고 그 아주 집안에 검소하고 잘 검소하고 네.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 형수님도 그렇고 우리 마누라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남자를 많이, 이렇게 위하고 요즘 시대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형님네는 네. 그 우리 그 조카들이 네. 형님 그림자도 안 밟아요. 아~ 진짜 큰일 나요. 아니 저는 현철 씨 하면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대기실에서나 이렇게 독대에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죠, 너무나 네. 사람적인 사람 네. 그랬어 목소리 약간 떨리면서 잘못 만나 잘못 네. 봤어 잘못 봤어 맥주 캔 던지시고 아 네. 자녀분들 뭐 그림자 못 벗게 하시고 모습이시고. 무서우시구나 카리스마 있으시구나 근데 그게 네. 평생에 한 번 딱 그랬어요 한 번 하라
예. 아니 이렇게 두 분이 친하고 네. 재미있으신데 네. 아주 부러워하는 후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분이...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친하면 베이로 씨잖아요. 네, 베이로. 이 저 형님 오고 가요 무대에 녹화할 때 네. 가요 무대 PD나 작가들이 꼭 저하고 형님 오고 있으면은 같이 출연하면 같은 방을 줘요. 아. 둘 이거 하라고. 있으면 나중에 네. 우리끼리 네. 진짜 내가 생각 둘이 새기는 것 같아. 김용님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사랑의 밧줄. 예. 김용님이 그 후배는 오빠들 사겨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고 한참 가요 무대 할 때 막 리허설 끝나고 나서 방에서 막 웃고 막 장난하고 있으면은 베이로가 걔는 부러운가 봐. 아 진짜 봐. 진짜가 봐. 이러고 가지고 형님. 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많으세요? 두 분이서. 왜, 그러니까. 하. 부러워가지고. 부러워서. 아니, 진짜요. 네. 진짜 우리 가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현철 씨다 그러면은. 제일 큰 형님. 큰 형님인데. 네. 큰 형님이지만은 사실은 방송은 우리 후배예요. 형님은 늦게 그, 저, 히트가 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도 77년 꽃순이 했잖아요. 꽃순이라 얼굴은 네, 몰라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형님이 방송사 우리보다 한참.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방송을. 김수환 네. 씨보다는. 네. 우리. 아니, 지금 네. 많이 하는데. 강산수 씨가. 네. 그러니까 데뷔는 먼저 시잖아요. 그러니까 데뷔곡이 쨍하고 네, 했던 날은 네. 75년도고. 아, 예를 들어서. 아. 태진아 보내는 마음도 73년이고 네. 잃어버린 30년이 83년도 서른 도시가 네, 네.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했고 네. 어 뭐 뭐 최진이시고 뭐 다 내보다 현숙이도 내가 그 전에 다 나오셨죠. 그 다 전에 나왔는데 나는 85년도에 KBS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 사하라 네. 사막에 갈 때 그 당시에 노래가 안전하세나 당신 생각해가 네. 나는 이제 무명으로서 오래 했는데 노래는 안전하세나가 히트됐는데 얼굴 없는 가수였는데 내가 서울에 85년도 이사 왔으니까 예. 여기도 10년 선배 송대관 씨도 10년 선배 서른도는 5년 선배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인기 있는 거야. 더 늦게 됐으니까 더 오래 아우 우유죽게 많은 가수 아, 근데 인기가 있는 건 좋은데 네. 그 10년 선배님이라 불러야지. 그럼 저희 좀 정리도 할 겸 두 분 사시는 네. 모습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다 댁길 저희 또 찾아가 봤습니다. 아, 가깝게 예. 네. 함께 가보시죠. 드로틀 네. 황제 현철 씨 집을 찾아갔는데요. 오 진짜 어서 오십시오. 야, 우리 집에 누추한 댓글 이렇게, 아우, 참, 진짜. 근데, 뭐, 사실은, 나는 뭐, 어이, 뭐, 이리 대담 프로에 잘 안 나가는데, 이래 또 쳐들어오니까 또 어쩔 수 없네, 보니까. 현철 씨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꾸며진 거실,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이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이제 그리는 편이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린 거예요. 거실 한켠에는 현철 씨의 다정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데 사진은 내가 방송 활동할 때 찍은 사진이고 우리 딸 나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우린 닮은꼴 현철 가족입니다. 현철 씨가 가장 아끼는 애정품들은 바로 가수생활 40여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트로피인데요. 그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트로피야말로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현철 씨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겠죠. 수많은 트로피들 중 현철 씨가 특별히 아끼는 트로피가 있다는데요. 이거 내가 들고 있지. 바로 오랜 무명의 시간을 견디고 얻은 값진 결실 KBS 가요대상. 1989년도, 90년도 나를 잊게 한 대상 뭐 와이 벙벙 해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했겠죠. 제가 뭐 우리의 고생이 뭐 1, 2년이 아니고
뭐 20년 동안에 고생을 했던 보람이니까 정말 기쁘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 뭐 이제 트로트 사인방 이래가지고 이 자기네대로 개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네. 김국환 씨가 되게 깨질 것 같은데. 김국환 씨? 여기 사인방이 못 네 번만 씩 갔다가 삐지는 거 아니야? 맨날 그거 삐져가지고 사인방 잘해봐라. 빨리 사인방 깨져라. 여기는 어디? 여기는 이제 나만의 이제 방이고. 현철의 카싱할 40여 년의 흔적이 담겨있는 이곳 바로 아내의 솜씨라는데 이런 아내 덕분에 지금의 트로트의 황제 현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부산 사나이 현철, 노래가 좋아 무작정 가수 활동을 시작한 지난 세월엔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다는데 데뷔 후 18년이란 긴 무명 시절을 보낸 것. 하지만 노래에 대한 열망과 신념 하늘로 40대 중반 비로소 국민가수 현철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가 1년, 2년이 아니고 제가 1985년도부터 지금 벌써 2010년이죠. 25년도 아닌데 아주 어떤 거나 보면 참 감회가 깊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가정이라고 할까? 음악 생활을 통틀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길고 고됐던 무명 시절 끝에 1989년 마침내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현철. 아직도 그때의 흥분과 감동은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뭐 생생하죠. 이거는 내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사진 보면은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인생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내가 평생에 살아왔던 그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명 가수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주 감명이 깊었죠. 1974년 현철과 벌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이후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봉선아 연정, 싫다 싫어 등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치며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는데 이 노래 히트 안 된 게 또 있어요. 이게 내가 데뷔곡인데 신비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태현철 이래가지고 제가 데뷔할 때 옛날에는 그 영화배우 태현실이라는 분이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태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요집 해가지고도 한 3, 4년까지도 히트 안 됐어요. 한 7, 8년 지나니까 부준으로 통해가지고 사람 입으로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85년도 이사 올라왔죠. 이 노래 때문에 내가 밥 먹게 됐죠. 이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하는 그 노래 이후 현철의 불의 명곡은 쭉 계속됐다. 하도 공연을 많이 다녀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뭐 힘들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지리지 않는 된장국처럼 구수한 목소리에 타고난 노래꾼 현철. 안전한 사나 노래를 향한 한결같은 열정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트로트계 영원한 어린 왕자 김국환 씨의 집을 찾은 제작진. 어서 오시오. 이것이 바로 타타타의 주인공 김국환 씨의 러브하우스 되겠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거실에 화려한 꽃무늬 벽지와 소파로 포인트를 준 센스. 김국환 씨답네요. 이 연꽃을 집에 있으면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평온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놓고 저 연꽃 또 있잖아요. 또. 연꽃 좋아해요. 집안 곳곳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김국환 씨, 보기와 달리 이런 소품 모으기가 취미시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유명해지면서 외국 공연을 많이 갔잖아요. 외국 공연 수없이 다녔어요. 가는 나라마다 우리 집사람 꼭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때 가는 쪽마다
그 나라의 특색 있는 토산품을 하나씩 사왔어요. 아주 싼 걸로.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산이더라니까.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부부의 침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경 옷 가면서 노인네들 방구를 하나. 심플하게 꾸며진 긴급한 부부의 침실. 아니 근데 침대가 두 개인 이는 뭐예요? 떨어져 자야 돼요. 이게 저 침대 하나가 이제 둘이 자는 침대인데 아주 해피하게 자요. 그게 마누라도 그게 좋대. 어쩔 수 없어. 아 거추장스러워. 늦게 제가 34세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 30살 했었거든. 나이 먹어서 결혼했으니까는 붙어 자기 안되더라고. 늦깎이 결혼을 올렸지만 굴곡 많았던 가수 생활에 늘 든든한 내조의 힘을 보여준 찰떡한 아내. 그땐 좀 보기 괜찮았지. 지금은 아니야. 세월아 멈춰다오. 한편 수많은 트로피와 상표로 가득한 이것 가수 김국환의 모든 것이 정망나돼 있다는데. 3개 방송사 뭐 여기저기 신문사라든가 언론계 통해서 받은 상패.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이 트로피가 가요 토텐 KBS 프로그램의 가요 음악 프로그램 내에서 사타타타 5주 연속했을 때 연속 1위 했을 때 이게 금으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5주 때 너무 흥분했었죠. 아 내가 진짜 가수 됐나 보다. 지금의 김국환을 있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1992년 발표된 타타타. 삶의 애환을 노래한 이 곡은 단숨에 국민들의 애창곡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 오면 피해줘도 사는 거지 그런 거지. 1948년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청년 김국환. 김희갑 악단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며 꿋꿋이 가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드디어 그의 운명을 바꾼 타타타를 만나며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김희갑 악단의 메이싱어였었고 그때 당시 이제 옴니버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사진 찍는 건데 저는 생촌놈 아닙니까. 최민아 씨 이 사진 저 장충동 장충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사진 찍는데 진짜 땀만 흘렸네. 나는 아니 무명 가수고 이 유명한 탤런트 이쁜 여자하고 사진 찍는 게 아이고 경기 나더구만 그때. 이제 이게 불멸의 이제 이 당시에 이 앨범 있잖아요. 이 앨범 그 돈 가지고도 못 샀었어요. 그때 당시는 타타타 신드롬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타타타로 맥힐했었고 그러니까 상을 얘기한다면은 노랫말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방송사의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었고요. 골든 앨범 상, 좋은 노랫말 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타타 이 노래 한 곡은 그 해를 평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연이 많죠. 꽃순이는 맨 처음에 한남석 씨가 불렀고 두 번째 조용필. 근데 타타타는 위일청 조용필 김국환이에요. 맨 첫 번째 위일청 씨가 바람이 부는 날에 아주 사나이들이라는 그 단막극에 주제가 불렀었고 제가 이 노래를 그러니까 한 88 올림픽 하던 그 시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92년도에 히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출산한 데까지 4년 걸린 거예요. 10달이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노래가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김혜엽 선생님 저를 이 타타타를 갖다가 이 진짜 잘 부르게끔 진짜 노래답게 가수답게 부르게끔 선생님이 엄청 노력하셨죠. 그 고마움은 내가 지금 잃을 수가 없고 김희갑 선생님이 없는 김국환은 태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꽃다발 들고 있는 애가 우리 딸 보경이. 우리 아들 군대 있을 때. 나 닮았다고 그러던데. 그 딸이 공부도 잘하고 속을 안 쓰겠어요. 쟤는 그 어려서부터 공짜로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난 버리 줄 알았어요. 우울질환 해가지고. 진짜 나한테는 복덩이죠. 살아가면서도 막 곤란한 일이 있고 조금 막 짜증나고 있으면 딸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쫙 풀리죠. 이게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는 큰 보물인 것 같아요. 긴급한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가족들. 늘 곁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는 고마운 아내와 아이들이야말로 갈수록 긴급한을 만든 가장 큰 힘이라고. 아들은 지금 음악 공부하고 있는데 외국 가서 한 5년? 5년이 다 품만의 자식이지 외국 괜히 보낸 것 같아. 지금 후회스러운데 지금 그래도 속 썩이지 않고 저기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니까는 그래도 참 커져. 1995년 아들과 함께하며 화제가 됐던 이 노래. 부자가 다정하게 무대에 선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데 긴급한 못지않은 재능을 갖춘 아들 역시 아빠를 따라 음악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단다. 이것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제 생각에 최하 3년. 왜냐면 그때 당시에 노래만 가지고 데뷔한다는 건 저는 싫어하거든요. 이거 뭐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좀 치니까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지 곡도 좀 쓰고 그때쯤 자연스럽게 김국환이 아들로서는 절대 데뷔를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데뷔하길 기다릴 뿐이길.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가족들의 절대적인 힘이 컸던 김국환. 언제나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탈한 웃음 그대로 더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질방 나들이에 나선 현철과 김국환. 이때 보이는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있었으니 김은국 씨하고 네, 네. 오랜만에 홀딱 보고 둘이서 모여 가려고 이게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김은국 씨 개다리 춤을 하나. 아싸, 개다리 춤이 절로 나온다. 나와 이거 어울린다 이거. 아니 이건 또 무슨 광경? 어서 오세요. 아, 오자마자 그걸 뭐 드시나 땀 안 쉬지도 않고. 아 우리는 먹어 먹어야 땀을 빼지. 아니 여기 주인공 짜르이요. 아니 저 우리 손님들 서빙 하는 사람이에요. 서빙. 만난 취전부리까지 준비를 끝마친 못 말리는 3인방. 아 형님. 오 야 보기 좋다. 웬일이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아유 그럼. 지금 카메라 어제 줄까봐 내가 냈거든. 아, 그렇구나. 나만 없어. 이 사건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두 분이 또 푸는 모양인데 네. 이게 저 세월이 흐를수록 말이죠. 금방 삐지고 안 만나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네. 이런 형들이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짜요 가요계에서 둘이 만나면 비싼 거 안 먹어요. 싼 거 먹는 게 소주 이런 거.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셋이 갔어요. 계산할 때 되니까 이제 국한이 자리 형 형이 돈 많이 보니까 오늘 계산 형이 해라.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럼 그래 내가 내게 이래드리는데 맨날 나만 내놔. 너도 이번에 내라 네가. 아 그래서 이 형들 싸우는데 결국 계산 내가 하고 갔대. 난 기러기 아빠가. 옛날에 이제 우리 호랑나비 때 봉선이 이제 아싸 호랑나비. 아 그러면은 흥국이도 호랑나비 할 때 형님이 봉선한 적 있냐? 내 바로 밑에 갔냐? 아, 흥국이야? 그럼! 아니 내가 이야기는 호랑나비가 계속 이래 날아가지고 봉선한 연정 있잖아. 거기 1위 2, 3, 4 해가지고 이제 얘가 항상 1위인데 어쩌다가 내가 2에서 1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호랑나비 날아가지고 봉선한 꽃에다가 시를 하더라 이거지. 못 올라갔어. 그때 아, 그런데 그때 형 가요 톱텐 나이 날 때야. 호랑나비 1위고 봉선현장 2위야. 내가 1위를 해본 적이 없어 얘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형님인데 나는 한 그룹에다 10년 이상 고생하고 형님은 또 20년 이상 고생했는데 이제 저 한번 가수왕을 해야 되는데 내가 5주 연속 1위 했어요. 근데 양보를 한 번을 안 했어. 얘가 양보나? 형 그때는 송대가 대전의 영주는 오디도 안 했어. 보이지도 않았어. 오디도 안 했어. 미국 갔는데 네. 야 진짜 그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이야기해. 아니 이제 그
뭐야 공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광 이런 거지. 그치.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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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투어. 오 예. 그래서 다들 빠져나가는데 나만 걸렸어요. 왜? 몰라. 내가 이제 수염 나고 그래서 이제 가방에 내 가방에 감기약 있었어요.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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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약. 물약. 어어. 이게 걸린 거야. 한 박스. 한 박스. 그걸 한 박스에 사가지고 네. 딱 들어가자마자 딱 걸린 거예요. 네. 콜록콜록도 해보고 마이 드링크. 아, 그 감기 물약. 예. 네. 근데 아, 영어가 안 되니까. 알아. 한두 명도 아니고 박스니까. 이거 장사꾼이다. 아, 그럼. 이거 판매하는 겁니다. 혹시 마약 국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내가 코리아 탑싱어인데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한두 시간 있는데 이 형이 또 의리상. 그래, 철이 형이 날 구해주려고. 다 나가버리고. 온 거야. 없어. 근데 거기서 딱 오는 거야. 야, 근데 이 형은 나랑 좀 이 얼굴 보면 차이 나잖아. 근데 이 형도 영어 별로 짧은 데 짧아. 짧아.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 형 때문에 다시 또 묶였어. 그렇지. 난 또 걸려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친구가 되느냐. 저 사람도 뭐 사실은 한국이니까 똑같이 미국에서는 이 형이 가슴 얇게 보여.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형 다시 또 쫓겨나고 나는 거기 좀 더 있다가 나중에 풀려서 그래도 몇 분 만에? 네? 몇 분 만에? 한 3시간. 3시간. 이야 정말 미치겠더만요. 김웅국 씨는 사실 이 동생은 디너쇼 해봤자 자기들 두 번뿐이 안 돼요. 자기 김웅국 아 허랑나루 디너쇼예요. 아 밥쇼. 아 디너쇼예요? 아 밥쇼. 밥쇼? 디너쇼 밥쇼를 하는데 정작 메인싱어는 노래 두 곡만 하고 전부 다 게스트가 와서 노래 다 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디너쇼냐고. 진짜 한심한 친구예요. 나도 봤어. 예, 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시트곡도 없는 사람이 예, 김웅국 밥쇼를 했어요. 그래서 서른 명의 가수들이 와서 야, 너 어떻게 두 시간 때우냐? 그래서 올라가서 한 곡, 두 곡씩 해줘서 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정작 내 시간은 없는 거야. 내가 주인공인데. 근데 나중에 또 김세라 누나. 김세라 누나 있죠? 김세라 누나. 야, 한국아 너 혼내는데 문화가 와야지.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한두 곡이지. 올라가니 다섯 곡을 해. 그럼 난 뭐야? 김세라 씨는 이제 후배라서니까 우회해준다고. 네, 도와주려고 하는데. 결국 메인이 게스트야. 메인이. 항상 존경합니다. 못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철 형님 같은 정말 구수하고 인간적이고, 아, 이런 사람이 정말 소면을 위한 가수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우리는 변함이 없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흥구가 고맙다. 네. 그리고 너 어디 갈 때 사람들에서 이거 쿠션 가리지 마. 쿠션 가려 넌 다 알아.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가리고 하는데. 아니 너무 많이 알아.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딜 가도 그래. 알아보니까. 그래. 왜냐면 너무 다 보여주면 오래 가지는 못하잖아요. 폭탄전화로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 했잖아요. 그건 홈이고 원정 경기에서 16강 한 번도 못했거든요. 16강 하는 날 제가 코스를 깎습니다. 알았어. 끝나고 이거야? 알았어. 이거 9시간. 첫인상이 어땠냐고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예. 첫인상은 좋았죠. 네. 같이 고생했던 가수니까 고생들 많이 했던 가수니까 서로 많이 통화는 많이 있었지. 나영씨도 그렇고 한씨도 그렇고.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를 더 아끼는 두 사람. 맛있네. 맛있네. 자, 땀도 뺏겠다. 진주방 투어에 나선 두 남자. 팬들과의 깜짝 만남을 빼놓는다면 섭섭하지.
진짜 아니, 예? 어, 전혀 내 전혀 아유 이렇게 영광이네요. 그 식물로 보고 진짜 미남이. 아 맞. 식물불 뭐시라고요? 미남이시라고. 오 예. 뭐 먹고 싶은데? 하다나 먹고 싶은 갑이지. 이야. 이 사람 보담도 내가 더 젊게 보이죠? 아 왜 그래요, 저.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감사합니다.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두 남자의 인기. 아줌마 팬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역시 국민 가수의 인기는 남녀노소가 없죠. 예. 당연히 알죠. 해주세요 빨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두 사람의 인기 덕에 찜질방 분위기도 후끈후끈. 사랑의 이름표를 줘. 이름표를 붙여 내가 쓰면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예, 초등학생들도 좋아하죠. 아, 정말요? 네. 가족 간에 좀 편하고 더 재미있고 가족 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신국남도 신국남도 많이 쓰고 형님 뭐 형님 건강이셔야 되니까 나도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서로가 건강 챙기면서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께한 시절만큼 앞으로도 이어질 두 남자의 끈끈하고 진한 우정 기대할게요. 아 역시 대개 가봐도 아니 가수분들 꼭 그렇게 트로피를 전시해놓은 예.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광의 흔적들이 다 예. 있어요 보니까. 예. 두 분 정말 상 많이 받으셨네요. 예. 형님은 나보다 뭐 훨씬 많이 받으셨지만 예. 우리 가수들이 그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열심히 방송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그런 상패라든가 주는 거고 예. 그 받을 적마다 아 내년에도 또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극이 되죠. 노래를 계속 신곡도 내고 하는 이유가 팬들한테 빚을 갚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지. 요즘 CD도 안 팔려. 안 팔려요. 예. 그런데 그래, 예. 상이라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깨가 무거운 게 네. 그 받을 때마다 꼭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 가급적이면 예. 이렇게 나보다 좀 적게 받았어. 근데 그거 저 상 얘기하니까 예. 또 갑자기 열받는 게 하나 있네. 오늘 폭로전이에요, 폭로전. 고순이 하고 나서 네네. 15년 만에 이제 타타타가 이제 그 그렇죠, 타타타 히트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해가 이제 타타타 신드롬 해가지고 굉장했잖아요. 대단했죠. 근데 연말에 네. KBS 가요대상을 하는데 예. 강상수 씨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철 씨가. 한철 씨가.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사람 신승훈 씨하고 네. 막상 막하 있었어요. 그런데 신승훈 씨는 이제 젊고 저는 좀 약간 저기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할 텐데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야 고건아 왜요 그러니까 니 이따 그 저 타타타 노래할 때 무조건 큰절해라.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방송 PD들이 그 동정표 해가지고 네가 가수왕 될 수 있다. 아, 아유 끌어.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예. 옷을 그래도 가요대상 KBS 가요대상 예. 최고의 권위상인데 거길 나가가지고 노래를 하기 전에 큰절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예. 하고 나서 속으로 네. 형님이 쓸데없는 가르쳐 주지 않겠지. 이게 분명히 뭐 저는 뭐 뒤에 매니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는 사람은 오지 이제 선배들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가 좀 얇아. 그래 형님 얘기를 진짜 할 때까지 믿은 거예요. 믿고서 큰절을 했어요. 뭐가 있겠지. 근데 큰절은 해도 좋지. 1년 동안 나를 사랑해서 고맙습니다. 큰절을 했는데 나중에 신승훈이가 봤대.
아, 머스크 씨. 예, 하셨군요. 예. 네, 머스크 씨. 옛날에 네. 가수 대상 같은 거는 뭐 89년도, 90년도 내가 막 2년 연표를 받았을 때 꼭 한 사람씩 받았거든요. 네, 네. 뭐 신성훈이고 뭐 전부 할 것 없이 다 한 사람씩 받고 요즘은 뭐 아이돌 가수들하고 뭐 이 뭐 트로트 가수하고 둘이 봤는데 그때는 타타타가 연속곡뿐만 아니고 노래가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요, 국민가요. 그래서 내가 큰 줄 알면 틀림없이 동종표에서 ARS 듣는 것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틀림없이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좀 부담되셨겠다. 네. 그래 좋았겠다. 잘 되라는 마음에 잘 되라는 마음에 네. 아유, 아니, 근데 예. 아이, 속으로는 아유. 잘 됐다. 앉아 앉아 네?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러니 네. 이러니 누굴 믿고 살겠어. 굉장히 아...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지금쯤 이 두 분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노래 그 노래 하면서 막 각자 그 떠올리는 좋아하는 곡들이 있으실 그럼요, 거예요. 네. 얼마나 또 히트곡들이 많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분이 각자 최고의 곡이다 하고 세 곡씩 뽑아주셨잖아요. 예. 예. 네. 그 곡 한 곡 한 곡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봐요. 두 분이 네. 직접 뽑아주신 네. 불후의 명곡 베스트 3입니다. 네. 네. 이럴 때 박수 나오는 건데. 아시면서. 네. 네. 자, 먼저 김국환 씨가 직접 뽑은 불후의 명곡 베스트 3 먼저 3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그 노래 오늘 못해요. 아들이 욱비 때문에. 그 아들이 없어서. 아드님이 그 이 당시 그 이 노래 부를 당시에 몇 살이었나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지금은 네, 장가 가셨어요? 지금은 걔가 지금 군대 갔다 왔어요. 아~ 27. 아~ 혹시 이렇게 좀 사돈 관계가 될 뻔한 그런 일? 아니 절대 안 돼. 그렇거든요. 절대 안 돼. 왜요? 딸이 아까우세요? 집이 가까워. 집이 가까워. 이게 형님은 얼마나 그 애들을 위하느냐면은 자식들이 아깝대요. 너무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륙사기까지 올라 그랬다. 근데 애기들이 남 아들은 사내같이 생겼지 여자는 대학교 식품영화과 나왔어. 서방놈은 잘 살게 아마. 네. 그리고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랑하면은 무슨 말 듣는 줄 알아? 아니 내 거 하라고 지금 당신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따님이 이쁘세요? 현철 씨 따님이 이쁘세요?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따님 칭찬 좀 해주세요. 네. 현철 씨가 저 김국환 씨 따님.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전자회사가 있는데 아들이 그 회사를 다니는데 이 딸이 원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큰 회사를 두 군데 다 걸린 거예요. 뭐 가면 아들만 막 이래 하고 딸은 막 이래 했거든. 근데 큰 회사에 두 군데 다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나가는 대로 야 우리 아들 나가는데 회사로 어차피 두 군데 중에 두 개 다 큰 회사인데 이제 마음으로는 뭔가 하면은 딸이 그 회사가 두 군데 돼 있는데 우리 아들 회사로 오게 하면 돼. 아빠들도 싫은데 예. 예,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한 6, 7년? 지금 5년, 5년. 5년. 우리 아들은 7년이고 방송이니까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기업이에요? 예, 아주 우리나라... 그럼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얘기하겠습니다. 아, 중소기업 어떻게 해요? 아, 우리를 깐 거라고 지금. 저기 선배님 네. 자식 없는 사람한테 왜 호통을 치세요? 자식 자랑하시다가 정말 근데 그렇게 자녀분들이 딸한테 어떻게 같은 대기업에 다니실 정도로 딸한테 꼼짝 못해요. 이거 잘 챙기거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분들이? 3위를 아드님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로 뽑아주셨고요. 2위는요? 고스니를 아시나요? 고스니 아시나요? 고스니가 또 사위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무명의 제대로 된 무명 시절이었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우리 김미갑 선생님의 그 악단에 메인 싱어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 촌놈이
목수 아들 서울로 와서 진짜 저 노래 가지고 많이 알려질 뻔했는데 화상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안 따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흑백 텔레비전 시절이라 딱 보면은 이 이가 내가 봐도 못 봐. 아니 왜 지금 진정 너무 좋으신데. 아니 나도 네.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부산에서 네. 내가 어려울 때 이 노래 들으니까 딱 와 닿더라고. 근데 서울 와서 얼굴 보니까 아이들 아니야. 아니 되게 두 분 반전이 있으세요. 칭찬을 예. 칭찬을 쭉 끌고 가시지 않으시고 예. 꼭 바꾸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시니까. 깜짝 놀랐어. 자, 대만 아니 얘기. 별이별 얘기해도 나는 꼼짝 않는다니까. 아, 네, 자 대망 1위 김국환 씨가 직접 뽑은 예. 불의 명곡 1위 당연히 파타사. 그 특정한 웃음. 나는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요 김혜자 씨가 이거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그냥 하하 따라 부르 따라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정말 불의 명곡입니다. 한마디 허구지나가 네. 그때 한참 무명 시절인데 네. 야간 업소 간다고 네. 그 흰 바지에다가 바바리를 딱 걸치고 닦아서 이제 가수니까 네. 자가용은 없지. 집에서 동네에서는 꽃순이부는 가수인 줄 알아요. 하도 복사로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르니까는 동네 나올 때는 그때가 600원인 것 같아. 택시 타고 나와. 그래. 기본 요금 딱 넘어갈 때 딱 내려. 그러고서 네. 좌석 버스 타. 좌석 버스를. 네. 그러고서 지하철역까지는 좌석 버스 타. 그리고 지하철부터 이제 탁 인천 같은데 동암 지금 생각하면 잊혀지질 않아요. 거길 가는데 동암역에 내려서 캬바레까지 가는데 네. 그날따라 웬 비가 이렇게 내려. 흰 바지 입고 그러는데. 흰 바지 입었는데. 세상에. 중국도에서 비가 안 왔는데 거기 비 오는 거예요. 우산도 없지. 네. 택시 타야지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그 흙탕물 튀긴 바지 가지고 올라가서 노래하던 생각하면 참 지금 참 출세 많이 했지. 아. 이야 그런 어려운 시절이 네, 있었구나. 네. 진짜 출세했다. 마이크 내려놓은 것 텐데. 김구아 씨는 또 그 만화 주제곡 많이 부르셔서 예전에 그 뭐 사실 타타타 이전에 네. 만화 주제곡으로 뭐 이미 뭐 너무 많이 부르셨죠? 은하철도 999를 예, 대표로 해서 은하철도 제가 만화 영화 주제가 얘기하면은 현철 씨 히트곡보다 많죠.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야. 왜? 약간 또 눈을. 왜? 왜 표정이 왜 그래? 이제 맛이 가가지고. 막 웃겨요? 그, 맛이 가가지고 이제 검정고무신이가 뭐나. 그거는 이제 다시는 못 불러. 아니 근데 만화 영화 주제곡을 몇 곡이나 부르셨는데 그렇게 히트곡이. 한 30여 편인 것 같아요. 30여 편. 그 정도 하셨으면 좀 수입이 많이 좀. 아이고 이거 얘기하지 마.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애들이 큰아갈 때니까는 정서적으로도 이 노래 은하 두고 아빠가 부른 거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런 욕심에서 했었는데 네. 아 나중에 장난 아니데 그게. 근데 그 제작하신 분은 한남동 2층 집 사서 양옥집. 반면에 직접 부르신 김국환 저는 씨는? 네. 이건데요. 2년 있다가 네. 추석 때 아버지 이제 그 추석 가는데 아버지 고기 사다 드리라고 자기 압수표 10만 원짜리 안 주던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현철 씨가 직접 뽑은 불의 명곡 베스트 3, 3위입니다. 당연히. 이 노래 네. 들으면 이거 남편이 불러줬으면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어머니가 좀 마음 상할 때마다 이 노래 가끔 불러주세요. 세상에. 그러면 바로 부부관계 좋아지는 그러니까 예. 남편이 그 속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됐던 이 노래 때문에 예. 여러 부부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버티고 살아가고 있죠. 네, 이 노래 때문에 야, 이 노래 그러니까 무명 때 와이프를 지금의 네. 부인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 저는 얘기 들었는데 현철 씨는 원래는 그룹 사운드 출신이셨다면서요? 네. 현철과 벌떼들. 무슨 무슨 벌떼들이셨죠? 예. 네. 현철과 벌떼. 현철과 맞다, 벌떼들. I sleep dancing, oh oh oh, all night long.
다 함께 춤을 춰요 즐겁게.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되거든. 예, 예. 근데 앞에 그게 영어였나요? 뭐라고? 뭐 슬리퍼 썸띵 뭐 영어로 I sleep dancing. 댄싱. 오오오오 날롱. 이제 경상도 발음이라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영어도 사투리. 어쩐지 사투리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오. 그 당시에 그런 그룹 사운드 무명세가 고려하셨어요? 네. 거의 리바이벌 해가지고 네. 한국으로. 그래서 불순하게 우리의 정서로 다시 부르시고. 그 동안에 와이프나 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 사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어떻게 남들 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솔직하게 해가지고 뭐 싸글쎄 3,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빵을 한 12군데 옮길 정도로 어렵게 지냈죠. 지냈는데 마지막으로 와이프한테 네. 미안하니까 네. 안전하시나 당신 생각을 내가 작곡을 해가지고 풀렀는 게 그게 구준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게 내가 출세곡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2위를 무슨 노래 뽑으셨는지 보겠습니다. 2위 봉선아 안정. 봉선아 안정 정말 가요 대상 받았던 곡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의미가 있죠. 네. 예. 하, 저 안지나 선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 최고의 빅히트 그 다음에 됐던 게 봉선아 안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당시에 진짜 현철 씨 그거 자료하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기 가요 대상에서 네. 웃으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 울었죠. 다 울었죠. 노력을 많이 한 가수입니다. 1989년을 보내면서 가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철 씨의 노래 봉선화 연정을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앙콜곡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축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한절을 누리고 계십니다. 엄마 억수로 좋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대를 했었습니까? 사실은 기대를 안 했습니다. 네. 제가 22년 동안에 있지만은 무명 가수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이렇게 큰 상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심정 저희 후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네, 1위를 우리. 뭘로 뽑으셨나 보겠습니다. 1위 대망 1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옛날에 네네네. 옛날에 형님 크자 바쁠 때 네. 야간 업소 많이 지방 갈 때 한번 네, 네. 따라갔었거든요. 따라갔는데. 그 야간 업소가 업소가 아니더구먼. 왜요? 왜요? 난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플로어에 나오는데 한 사람 남기고씩 다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형님 노래는 우리 전통 우리 대한민국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보면서 나도 앞으로 뻥짝 해야 그래서 접수를 깨자가 나오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네. 김국환 씨 보고, 네. 야, 뚜비뚜바는 뚜비뚜바에 대한 맛이 있지만은, 네. 이거 되려면은 트로트를 불러. 네. 그래가지고, 네. 아까 바람 같은 사람. 바람 같은 사람. 을 내가 그 사랑은 나비 작곡가, 박성훈 씨한테 네.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보면은 박성훈 씨가 보면은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도 작곡하고 아 사람 나비인가 보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싫다 싫어 같은 거 그 아주 유명한 작곡가 요즘 전국 노래자랑의 심사위원으로 네. 오죠. 그래가지고 피 다 많은 사람 있잖아. 아니 박현진 씨 봉춘화 연정 작곡가도 네. 키가 작아요. 네. 둘이 다. 이거 떼도 돼. 내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차마 말을 말하면 승관이 되셔서 가수분들은 부탁해서 네. 바람 같은 사나이 하고
하여튼 트로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막 이게 막 생기거든. 아, 뭐야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런 걸 많이 동생한테 네. 추천해 주셨구나. 아니, 두 분의 어떤 분의 명곡들을 듣다 보니까 진짜 예전 생을 좀 나고 그쵸. 지금도 국민가요라는 네. 게 국민가요를 만드시고 부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진짜 모신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네. 어떤 서민의 애환이 느껴지는데. 네. 네. 국관 씨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무명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고 노래에 미치지 않으면은 네. 어떤 스타가 되기라기보다는 네. 한우물을 팠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예, 결과가 있다고 거죠. 이런 생각 맞습니다. 진짜 두 분의 아 바람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정말 아 노래 계속해서 여러분 저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생분한테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아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뭐 서로 가족 간에 뿐만 아니고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늘 뭐 세월이 가도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도록 네. 늘 건강하고 또 와이프가 항상 근데 우리 이제 술 원래부터 술 안 먹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아니, 아니 담배 끊었는데 술까지 안 먹으면 예. 그러니까 절주는 마시고요. 그냥 조금 줄이시면서 아, 지금 건강 생각하면서 말 푸자고 형님이 내미신 손 잡아주셔야죠. 잡아주셔야죠. 네. 한번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아,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그 두 분이 건 손가락만큼 앞으로 네. 이 정도 되지 마시고요. 두 분 건강하신 게 저희 국민들한테 행복이니까요. 네. 네. 우정 변치 마시고요.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